지난해 11월 전북 고창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올겨울 전국에서 18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겨울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은 5% 수준이고 살처분 수도 13%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는 3년 연속 AI 청정지역을 유지한 경상북도의 방역 메뉴를 참고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와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AI 발생이 없자 사실상 종식 단계로 보고 각 지자체마다 이동 제한을 해제하는 등 종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보로 행사와 철새 북상, 그리고 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인구 이동 등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장 내일 대보름 행사부터 비상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천 배원에서 행사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방역을 하고 있고 또 가금류 사육 농가들은 행사 방문을 자제하도록. 또 4월 초까지 철새가 남아있는 만큼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비상 방역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철새가 옮기는 AI 유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 방역과 과감한 살처분 그리고 사전 간이 검사 등을 통해 이제 확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TBC 이성훈입니다.